Times. 네, 이게 75주년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75주년이 기념 모델은 예전에 저희가 텔레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75주년 한정판이 미펜에서도 나오고 맥펜에서도 나오는데 미펜은 이제 베이스 두 개, 제일 대표적인 거 프리시전 재즈, 그 다음에 텔레 하나, 스트레타만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투컬러 버번버스트가 미펜에서 나오는 75주년 기념 모델들이고요. 맥펜에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약간 회색빛 도는 네, 다이아몬드 색상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썬버스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색상 때문에 미펜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있었던 커메모러티브 텔레캐스터 모델이 349,000원, 오늘 스트레스는 399,000원, 5만원 차이 나는데요. 이게 8월에 했었거든요. 요 75주년 한정판 요 모델이 방송은 9월 초에 됐었고요. 선생님 이거 하고 나서 한줄평을 은근히 인우기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뭐 텔레 치고는 이제 좀 네, 사운드가 좀 네,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보다도 오히려 더 뭔가 많이 쏟아져 네.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텔레 더 하이 퍼포먼스 이렇게 드렸고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죠. 이게 선생님은 80, 전 78에서 평균이 79점이 나온 상당히 높은 점수의 기타였습니다. 오늘 스트라토캐스터는 어느 정도 나올지 그때부터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투컬러 버번버스트 75주년 애니버서리 컴메모러티브 스트라토캐스터 309,000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86kg로 지난번 텔레도 3.81이었고 이번 이 75주년 기념 모델들이 둘 다 무겁습니다.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애쉬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도 폴리우레탄인데 네, 사틴으로 정리가 됐죠. 단추가 참 멋있네. 네, 메이플 딥신에게 멋진 단추와 모던 락킹 숏 포스트 화이트 펄로이드 버튼에 아주 고급스러운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에 42.8mm 너비고요. 다 금장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파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메이플 통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커스텀샷 FET 60th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고 미들이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로트입니다. 마스터 볼륨에 톤 2개 5A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팝핀 트레몰로 암 앤 콜드 롤드 스틸 블락 뭐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콜드 롤드가 그 있잖아요. 그 저거 스틸 블락을 만드는데 네, 그 뜨겁게 해가지고 그, 이걸 롤링을 하느냐 차갑게 해서 롤링을 하느냐 뭐 이건데 냉압 냉연이냐 뭐 압이냐 예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냉압 뭐 열압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유 넉넉하죠 이거 참. 어유 좋다. 퍼포먼스네요. 마샬하고 어떨까? 와 이건 진짜 비닐이 구겨져도 매력적인 사운드 잘 살아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가 제일 좋은 건가 봐. 하프톤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네.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매력적입니다. 네. 역시 매력적이네. 레드락. 너무 스트라토캐스터 소리 나는데 예, 100%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야, 어떻게 아, 시원시원하다. 진짜. 아주 보람찬 스트레스 사운드입니다. 네, 지금 75주년 기념 모델들이 아주 사운드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예, 너무 잘 나오네요.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운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신난다. 이야. 아이고 신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진짜 좋다. 이렇게까지 예.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100% 스트라토캐스터.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랑 마찬가지로 스트라토캐스터 더 하이 퍼포먼스 똑같이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예.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나왔고요. 이건 그때 텔레 주셨던 것보다 사운드가 하나 내려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80이에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랑 저랑 뭐 가성비 하나 차이 나고 편의성 하나 차이 나는데 결국에는 동점이죠? 똑같이 동점이 나왔어요. 80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78이었고요. 어허. 저는 그때보다 편의성 하나, 디자인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요건 좀 깊은 색인데. 네, 멋있어요. 아, 이뻐요. 뭐 물론 그것도 되게 뭐 당연히 똑같이 버번버스트로 멋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이 스트렛이 또 가지는 또 이 감성이 오늘도 강렬하네요. 그 뭐 콜드롤드잖아요. 네, 콜드롤드입니다. 자, 70
79점에서 평균 점수 80점으로 1점 올랐어요. 어쨌든 이번에 75주년 기념 모델은 사실 뭐 저희가 뭐 시그니처 기념 모델 뭐 이런 거에 막 큰 감흥이 없는 스타일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번 기념 모델들은 진짜 좀 잘 나왔다. 지금까지 기념 모델들 중에 좀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 그렇습니다. 75주년 애니버서리 컨메모러티브 스트라토캐스터 오늘같이 보셨고요. 기념 모델이 뭐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야 뭐 기꺼이 구매할 의향이 있는 네, 그런 악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5라고 뭐 여기저기서 나왔군요. 여기. 나중에 100주년 기념 모델 뭐 사는 동안 보겠지만 SRV처럼 막 100 이렇게 각인해서 나올 것 같아. 진짜 100주년 기념 모델들은 뭐 그때 진짜 힘주고 1년 내내 기념 모델만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0주년 기념 모델을 보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살아있어야 될 텐데. 아 그럼요. 물론 당연히 계실 겁니다.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이 기어타임스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건우하고겠죠? 건우만. 네, 건우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 느낌인데요. 25년 네. 후니까. 네. 25년 후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팬더 100주년 애니버서리 커메모러티브 스트라토캐스터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그때는 진짜 한잔 합시다. 네. 여기서 네, 찍어놓고. 100주년. 그렇죠.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